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올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추석 보름달에 가족의 건강을 피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모여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광주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어 본격적으로 캐스퍼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인재들이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전국 지자체 중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매달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여자 프로 배구단 AI 페퍼스 경기가 우리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값진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힘찬 에너지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